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백그라운드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2018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인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내린 순위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는 독일이 랭크되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지정학적 특성상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전이 특화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독일군 전격전이 가장 큰 예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냉전이 끝나고 대대적인 군축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는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작전 가능한 잠수함도 없고 128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들 중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건 10기,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존한 기체들은 4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작년보다 순위가 많이 내려간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9위는 터키입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이죠. 터키가 이렇게 군사력이 발전한 이유는 역시 지정학적 원인이 큰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센 나라들이 많아요. 러시아, 이란, 그리스 같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해서 상당히 군사력 발전에 증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정식 군대가 아닌데요. 자위대죠. 자기를 지키는 군대. 발음 조심하시고요. 해상자위대나 공군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보다 잠수함 같은 경우가 제일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발전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위대의 재무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와 비슷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하지 않나, 이즈모 호위함이 진수되지 않나, 상당히 위협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옛 일본 제국군이 되는 건 아닌지. 7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역시 한국군의 가장 큰 특징은 포병과 징병제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포병은 미군과 러시아군을 제외하고 양적 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더해서 3세대 전차와 3.5세대 전차, 즉 K1 전차나 K2 흑표 전차가 주축이기 때문에 육군이 다른 군보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추가로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어서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군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국을 건들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만 해도 영국의 해군 전력은 전 세계와 싸워도 비등비등한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육해 공군 전부 다 감축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력이 정예 병들이며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전쟁 경험을 했고 최강의 특수부대라고 알려진 SAS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5위에는 혁명국 프랑스인데요. 전통적인 유럽의 육군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미지를 잃게 되는데요. 그 이후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착실히 내실을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97년에 징병제를 폐지해서 현재 병력 22만 명 규모로 한국군 규모보다 3분의 1 적은 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면서 엄청난 규모로 감축이 진행돼서 아무래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이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위는 인도입니다.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요. 인도군이 의외로 강력합니다. 중국군과 파키스탄군을 상대하기 때문인데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130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모병제입니다. 자원에서. 더해서 파키스탄과 세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군과의 아시아 해양 패권 싸움에서 불협화음이 벌어질 나라 중 하나인데 전쟁이 터진다면 중국과 전쟁이 터진다면 개판 5분전이 되지 않을까. 3위에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방비는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와. 추가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부티,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지에 해외 기지를 건설했거나 계획 중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사에 다니는 지인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만주에서의 작전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러시아입니다. 냉전 때 미국과 더불어서 양국의 주축이 되었던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옛 영광을 보이는 듯이 지금도 군사력은 건재합니다. 러시아의 기갑분에다 핵무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1위는 미국입니다. 설명은 세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육군, 가장 강력한 해군, 가장 강력한 공군. 네,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 때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주제로 만나뵐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